네, 안녕하십니까. 더 공시의 김수원입니다. 오버하지 마시고요. 저 오늘 아트라스 BX 이야기 좀 하려고 하는데요. 아트라스 BX 지금 시장에서 지금 많이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한국 타이어 그룹, 이제 한국 테크놀로지 그룹이죠. 한국 테크놀로지 그룹, 옛날 한국 타이어 그룹의 계열사죠. 그 지주회사 이름이 한국 테크놀로지 그룹이고 아트라스 BX는 그 한국 테크놀로지 그룹의 계열 자회사인데 그 이 지주회사가 자회사를 합병을 하려고 하는데 일반 주주들이 강력하게 지금 반대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아트라스 BX의 일반 주주들이 5년 동안 대주주 한국 타이어 그룹, 한국 테크놀로지 그룹하고 싸우고 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핵심 요소들을 제가 꼭꼭 이렇게 엑기스만 딱 짚어드릴 테니까 그 오늘 이렇게 조금 다른 때보다도 많이 집중하시고 이 두뇌 CPU 회전 속도를 3배속으로 하셔가지고 최대한 집중해서 왜냐하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알아두면 다음에 다른 기업들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좀 집중해서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가 늘 하듯이 우리가 실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최대한 간단한 사례로 이해를 기본적인 이해를 먼저 하고 바로 아트라스 BX에 적용을 해나가는 식으로 한번 그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자 합병, 제가 저번에 합병에 대해서 언젠가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 짜장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 자 시총 500만 원, 그 다음에 군만두라고 하는 회사 시총 100만 원이 있는데 자 짜장이 군만두를 합병한다, 흡수합병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군만두의 자산과 부채를 모두 짜장으로 넘깁니다. 넘기고 군만두라고 하는 회사는 소멸한다. 그러면 당연히 군만두의 주주인 A, B, C 세 사람은 보상을 받아야 되겠죠. 그죠? 내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의 자산과 부채가 모두 짜장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군만두의 시총에 해당하는 100만 원만큼의 물질적 보상을 받아서 ABC 세 사람이 지분율만큼 나눠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러면 보상을 해줘야 되느냐? 당연히 군만두의 자산과 부채를 넘겨받는 짜장이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보상을 해주는 방법은 캐시로 보상해 줄 수도 있고 외국 같은 경우는 합병할 때 실제로 캐시로 보상을 해주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캐시 보상보다는 짜장에 신주를 발행을 해서 보상을 해준다. 물론 아주 드물게 캐시하고 신주를 혼합해서 보상을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신주를 발행을 해서 ABC 주주들한테 보상을 해주는데 얼마만큼? 군만두의 시총인 100만 원 가치만큼의 신주를 발행을 해서 주면 ABC 세 사람이 이 짜장에 100만 원어치 신주를 자기들 지분율대로 나눠 가지면 합병은 종료된다.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자, 합병 후에는 이제 합병회사 짜장은 시총 600만 원짜리 회사가 되겠죠. 그죠? 시총 500짜리하고 시총 100짜리를 합쳤으니까 시총 600짜리가 되고 이 합병 짜장의 주주는 갑, 을, 병, 그리고 새로 합병 신주를 받은 A, B, C 세 사람이 된다. 이게 이제 합병의 기본 원리, 기본 원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합병 비율이 중요하겠죠. 합병 비율. 그러면 여기 군만두 주주들이 주식을 이렇게 내놓았을 때 과연 짜장 주식 몇 주를 받을 수 있느냐. 군만두 주식 한 주를 내놓았을 때 짜장 주식 몇 주로 보상을 받을 것이냐. 그게 합병 비율이거든요. 이 합병 비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짜장은 발행 주식 수가 1000주고 자, 주당 가치가 5000원이면
자, 시총 500만 원이 되겠죠. 그죠? 군만두는 발행 주식수가 100주고 주당 가치가 만 원이면 여기는 시총 1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합병 비율은 짜장의 주당 가치는 5천 원, 군만두의 주당 가치는 만 원이니까 5천 원 대 만 원이니까 합병 비율은 1:1란 말이에요. 합병을 하는 회사의 주당 가치를 1로 보고 합병 당하는 회사의 주당 가치가 얼마냐? 여기는 5천 원이니까 5천 원을 1로 보면 군만두는 만 원이니까 합병 비율은 1:2다. 다시 말해서 군만두 주식 한 주가 소멸될 때 짜장 주식 두 주로 바꿔준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게 해야지 맞겠죠. 계산이. 그죠? 그래서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숫자 1대 몇 할 때 바로 뒤에 나와 있는 이 숫자가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들이 받을 수 있는 주식이다.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들이 한 주당 받을 수 있는 주식이다. 그래서 만약에 합병 비율이 1:0.5다 그러면 소멸하는 군만두 주식 한 주당 짜장 주식을 0.5주 받는다. 합병 비율이 1:0.2면 0.2주를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를 한번 볼게요. 자, 짜장이 있고 군만두가 있는데, 자, 군만두의 주주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짜장이 군만두를 30% 지배를 한다. 그 다음에 군만두가 자기 주식, 자사주로 60%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30%, 60%만 해도 90%니까 일반 주주 ABC가 가지고 있는 지분은 당연히 10%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짜장이 군만두 30% 지배, 군만두는 스스로 자기 주식으로 60%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일반 주주들의 가지고 있는 지분은 10%다. 30주, 60주, 10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겠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합병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모든 소멸하는 군만두 주식에 대해서 짜장 주식으로 보상이 돼야 되겠죠. 그죠? 네,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소멸하는 군만두 주식에 대해서 짜장 주식으로 합병 비율만큼 보상을 해준다. 그러면 소멸하는 군만두 주식은 뭐가 있느냐? 일반 주주가 가지고 있는 군만두 주식이 있겠죠. 앞에서 봤죠. 10주, 10%. 이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보니까, 짜장이 가지고 있는 군만두 주식 30%, 즉 30주가 있었고, 그 다음에 군만두가 지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자기 주식이 60%, 60주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짜장이 군만두 지배한다고 가지고 있는 군만두 주식 30주, 이게 짜장 주식 60주로 바뀌겠죠. 합병비율이 1:2니까. 그 다음에 군만두가 가지고 있는 군만두 주식 60주, 이것도 짜장 주식 120주로 바뀔 거고, 일반 주주가 가지고 있는 군만두 주식 10주, 요것도 곱하기 2 하면 짜장 주식 20주로 바뀔 거다. 그래서 60, 120, 20 하면 200주. 예, 군만두 발행 주식은 100주인데 합병 신주로 짜장의 신주 200주가 이제 발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이익을 잘 보면, 자, 1과 2, 짜장이 가지고 있는 군만두 주식이나 군만두가 가지고 있는 군만두 주식, 자기 주식, 요거는 어차피 군만두는 짜장에 흡수돼서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군만두는 짜장의 품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군만두는 소멸되고, 그냥 군만두는 짜장의 품속으로 들어가서 흡수 합병돼 버리기 때문에 1과 2, 1에서 짜장 주식으로 변하는 60주, 2에서 짜장 주식으로 변하는 120주, 이게 짜장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야. 이게 뭐냐면 합병 짜장의 자기 주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1과 2는 어차피 짜장하고 군만두는 합쳐져 버리기 때문에 1과 2는 합병 이후에 짜장의 자기 주식이 돼버리는 그런 운명이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제 잘 아셨다고 보고, 자, 그러면, 자, 짜장은, 자, 우리 그 회장님, 김 회장님 일가가 70%를 지배하고 일반 주주들이 한 30% 지배하는 회사고, 그 다음에 이 군만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짜장이 30%, 자기 주식 60%, 일반 주주가 10% 지배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짜장이 군만두를 흡수 합병하는데 합병 비율은 주당 5,000원, 주당 10,000원이니까 합병 비율은 1:2가 되고, 소멸하는 군만두 한 주에 대해서 짜장 주식 두 주가 배정이 되죠. 그죠? 합병의 기본 원리에 따라서. 그런데
짜장이 가진 군만두 주식, 또 군만두가 가진 군만두 주식, 즉 자사주, 자기 주식에 대해서는 합병 신주를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회사의 선택에 의해서. 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 어차피 자기 주식이 될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야, 짜장이 가진 군만두 주식 이거 뭐 짜장 주식으로 바꿔봐야 짜장의 자기 주식이 되네. 또 군만두가 자사주로 보유하고 있던 거 이거 짜장 주식으로 바꿔도 뭐 역시 짜장의 자기 주식이 되네. 그러면 뭐 이런 합병 신주는 별로 의미가 없네. 그래서 우리는 발행을 안 하겠다. 발행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발행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만약에 발행을 안 하기로 결정을 했다. 아이 뭐 이거 발행하지 말지 뭐 하고 발행을 안 하기로 결정을 하면 짜장이 발행해야 되는 결과적으로 발행해야 되는 총 합병 신주는 일반 주주 10% 지분에 대해서만 합병 신주를 발행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주주들 주식이 10주니까 곱하기 2를 하면 발행해야 되는 총 합병 신주는 20주. 일반 주주가 가지고 있는 군만두 주식을 합병 뒤에 짜장 주식 20주로 바꿔주는 거. 총 발행 합병 신주는 20주만 하면 된다. 회사의 선택에 따라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고. 자, 그러면 짜장 시총 500짜리, 군만두 시총 100짜리를 합치면 합병 짜장은 시총 600이 되는데, 자, 군만두 일반 주주들이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주장하냐면, 야, 군만두가 시총 100만원짜리인데, 짜장이 겨우 합병 신주 10만원어치. 그러니까 일반 주주용으로 합병 주주 10만원어치만 발행해주고 시총 100만원어치를 꿀꺽 하냐? 그러면 시총 100만원어치를 흡수를 하면서 합병 신주는 겨우 10만원어치만 발행해서 꿀꺽 하냐? 그 혜택은 짜장 주주들한테 이전이 되는 것이다. 응당 100만원에 달하는 신주를 발행하는 것도 아니고 겨우 10만원어치 발행하고 100만원짜리 시총 회사를 그 자산과 부채를 시총을 이제 꿀꺽하니까 이 혜택은 짜장한테 엄청나게 좋은 거다. 짜장이라는 회사. 근데 짜장이라는 회사의 그 주주들한테 이 혜택이 이전되는 거다. 근데 짜장의 70% 지분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면 김 회장 일가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혜택의 최대 수혜자는 김 회장 일가다. 이렇게 이제 군만두 일반 주주들이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주장을 할 수 있냐면 왜 군만두가 자사주를 60%나 가지게 되었느냐. 자, 자사주 자기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취득을 할 수가 있지만 이 군만두가 가지고 있는 자사주 60%가 군만두가 그동안 시장에서 현금으로 매입한 주식이다. 그러면 이 자사주는 그동안 군만두가 회사의 자산, 즉 회사의 현금으로 매입을 한 거다. 그러면 이 주주들이 이 자사주에 대해서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사주에도 합병 신주를 배정을 해라. 그러면 이 자기 주식은 지금 60주니까 합병 비율을 적용하면 합병 신주 120주를 발행을 해라라고 군만두 일반 주주들이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좋냐? 도대체 군만두 일반 주주들 입장에서는 뭐가 좋길래 회사에서 이 자기 주식에 대해서는 합병 신주를 배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일반 주주들이 무슨 소리냐? 자기 주식 60주에 대해서도 합병 신주 120주를 발행하라고 주장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건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세 번째로는 자, 2번을 안 한다면 즉 자기 주식에 대해서도 합병 신주를 배정을 안 한다면 군만두 자사주 60%를 소각한 뒤에 합병을 해라. 자, 군만두 총 발행 주식 수가 100주인데 자사주 60%를 소각을 하면 군만두 총 발행 주식 수는 40주로 줄어들겠죠. 그죠? 자, 이렇게 3번처럼 2를 안 한다면
자사주를 소각한 뒤에 합병을 해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군만두 일반 주주들의 주장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자, 군만두 자기 주식이 60주인데 이 60주에 대해서 합병 신주를 발행한다 그러면 120주죠, 그죠? 60주 곱하기 합병 비율 1을 하면, 자, 그러면 군만두의 그 유효 지분율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유효 지분율이라고 하는 거는 의결권이 있는 지분율. 자, 그러면 유효 주식 수는 총 발행 주식 수 100주에서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으니까 의결권이 없는 자기 주식 60주를 빼면 유효 주식 수는 40주고 대주주, 군만두의 대주주인 짜장이 가지고 있는 주식은 30주죠, 그죠? 자, 유효 주식 수 40주 분의 군만두 대주주인 짜장이 가지고 있는 30주, 그러면 군만두 대주주인 짜장의 유효 지분율은 75%. 그 다음에 40분의 군만두 일반 주주는 10주를 가지고 있으니까 40분의 10을 하면 군만두 일반 주주들의 유효 지분율은 25%다. 그러면 자기 주식에 대해서 합병 신주를 발행한다면 120주를 발행할 수 있는데 이 120주를 유효 지분율에 따라서 나눠줘라. 그러면 군만두의 대주주인 짜장은 75%를 먹으니까 이 120주 중에서 90주를 갖고 가게 되고 군만두 일반 주주는 30주를 갖고 간단 말이에요. 자기 주식에 대해서 배정되는 합병 신주 이것을 유효 지분율에 따라서 대주주하고 일반 주주들한테 나누어서 분배를 하라라고 일반 주주들이 주장을 하고 그것을 회사에서 만약에 수용을 한다고 하면 90주하고 30주 이렇게 이제 나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자,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잘 봐야 돼요. 일반 주주가 이 경우에 받을 수 있는 합병 신주는 자, 우리가 이 자기 주식에 대해서 합병 신주를 발행 안 한다 그러면 앞에서 본 것처럼 일반 주주는 10주 곱하기 합병 비율 2 해가지고 20주만 받는 거예요. 짜장 주식 20주만 받는 거예요. 이 20주의 총 가치는 얼마냐면 10만 원밖에 안 돼요. 5천 원짜리 짜장 주식 5천 원짜리 20주를 보상받는 거니까 당연히 1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만약에 자기 주식에 대해서도 합병 신주를 발행을 하고 일반 주주들도 유효 지분율에 따라서 거기서 30주를 받는다 그러면 원래 가지고 있는 10주에 대해서 짜장 주식으로 변한 20주 거기에다가 자사주가 짜장 주식으로 변해서 일반 주주 몫으로 나오는 30주를 더하면 이 일반 주주들이 50주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일반 주주들의 주장을 회사가 받아들이면 그러면 이 50주의 총 가치는 얼마냐? 짜장 주식 50주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주당 5천 원짜리 50주니까 25만 원이 된단 말이에요. 25만 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 자, 일반 주주들은 군만두 주식 10주가 있고 그 10주를 소멸시키고 나서 짜장 주식을 20주만 받는 게 아니고 50주를 받는다고 하면 25만 원어치의 보상이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서 주당이 아니고 25만 원어치 주당은 아닙니다. 25만 원어치의 보상을 받는데 소멸되는 주식은 10주니까 주당 2만 5천 원의 가치로 보상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자기 주식에 대해서도 신주를 배정을 안 하고 또 짜장이 가지고 있는 군만두 주식에 대해서도 신주를 배정을 안 하고 오로지 일반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군만두 주식에 대해서만 배정을 하면 그건 뭐 그냥 20주밖에 못 받는 거고 그거 다 뭐 합쳐봐야 뭐 10만 원밖에 안 되는 거고 그냥 일반 주주들 군만두 만 원짜리 주식에 대해서 그냥 만 원 가치 그대로밖에 보상을 못 받는 건데 이렇게 자기 주식을 짜장 주식으로 변환시켜 가지고 유효 지분율에 따라서 일반 주주들도 한 30주를 더 받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주당 소멸되는 주식 한 주당 그 2만 5천 원의 가치로 보상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 합병 비율은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경우에 실질 합병 비율은 어떻게 되냐면 소멸되는 일반 주주의 주식은 10주다. 그런데 합병 신주는 50주가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50주가 배정이 되니까 10주 소멸되고 50주 배정되니까 실질 합병 비율은 1대 5다. 아까 1대 2가 아니고 실질 합병 비율은 1대 5만큼 일반 주주들한테 이제 더 좋게 갈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 또 어떤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자, 합병하는 짜장의 주당 가치가 5천 원. 합병당하는 군만두 일반 주주들의 주당 가치는 여기서 계산한 그죠? 2만 5천 원. 이것을 적용하면 실질적인 합병 비율은 역시 5천 원 대 2만 5천 원이니까 1대 5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병 신주를 자기 주식과 짜장이 가지고 있는 자기 주식에 대해서 합병 신주를 배정을 할 때 하고 안 할 때가 이렇게 차이가 발생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 주주들이 자기 주식에 대해서도 합병 신주를 발행을 해가지고 우리 일반 주주들만 그거 먹겠다는 거 아니다. 유효 지분율에 따라서 대주주하고 일반 주주들한테 유효 지분율에 따라서 분배를 하는 게 그게 합리적인 게 아니냐. 이렇게 일반 주주들이 주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표로 한번 이렇게 나타내 보면 짜장이 군만두의 일반 주주에게만 합병 신주를 발행할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자, 군만두 지분은 대주주인 짜장이 30주, 자기 주식으로 60주, 일반 주주가 10주 이렇게 있는 건 알았죠, 그죠? 그러면 합병 비율이 1대 2니까 그냥 1대 2에 따라서 합병 신주를 지급을 하는데 대주주 짜장 지분에 대해서는 발행을 안 해. 자기 주식에 대해서도 발행을 안 해. 그냥 일반 주주 10주에 대해서만 발행을 해. 그러면 20주를 발행되는 거고 이 20주의 총 보상 가치는 5천 원짜리 20주. 만 원짜리 10주를 5천 원짜리 20주로 바꿔줬으니까 총 보상 가치는 그냥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그냥 10만 원이 되는 거고 10주를 그냥 20주로 바꿔준 거니까 일반 주주들의 실질 합병 비율도 여기 그냥 이 합병 비율하고 똑같이 나오는 게 1대 2. 그냥 1대 2 기계적으로. 그런데 만약에 군만두가 자기 주식에 대해서도 합병 신주를 발행을 해서 그 합병 신주를 그 짜장과 그 일반 주주들에게 유효 지분율에 따라서 이렇게 분배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30주, 60주, 10주 이렇게 있는데 일반 주주들은 이 10주에 대해서 20주를 보상을 받고 그다음에 자기 주식 60주에 대해서 합병 신주가 120주가 발행되고 그 120 중에서 30주가 또 일반 주주들 몫으로 넘어오니까 여기서 보세요. 30주가 추가가 되죠. 그러면 이 10주가 소멸되고 결과적으로 총 50주를 받게 되는데 이 50주의 가치는 5천 원짜리 50주니까 25만 원이다. 그래서 소멸 주당 보상 가치는 얼마냐면 소멸주가 10주고 25만 원이 보상됐으니까 소멸 한 주당 2만 5천 원의 보상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주주의 실질적인 합병 비율은 어떻게 되느냐. 짜장의 주당 가치 5천 원, 소멸 주당 보상 가치 2만 5천 원을 받으니까 실질적으로는 1대 5로 합병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제 여기 앞에 경우에는 1대 2인데 뒤에 경우에는 1대 5만큼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거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네. 근데 만약에 짜장이 보유한 군만두 주식에 대해서도 합병 신주를 발행을 한다. 자사주뿐만 아니라 짜장이 보유한 대주주가 보유한 군만두 주식에 대해서도 합병 신주를 발행한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대주주 짜장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30주에 대해서도 60주가 발행되고 자사주를 짜장 주식으로 변환시킨 것 중에서도 90주를 또 받으니까 요거 60주하고 90주를 다 더하면 총 150주를 받는 거죠. 그죠? 총 150주를 받으니까 이 150주
5,000원짜리 150주니까 그 가치는 75만 원이다. 75만 원. 75만 원. 그러니까 30주가 소멸되면서 결과적으로 주식을 75만 원어치 받으니까 소멸되는 한 주당 보상 가치는 2만 5천 원. 역시 대주주인 짜장도 실질 합병 비율은 1대 5가 될 수 있다. 대주주도 자기가 가진 군만두 주식에 대해서 합병 신주를 배정받으면 일반 주주들처럼 1대 5로 갈 수가 있고, 대주주가 가진 군만두 주식에 대해서는 배정을 안 하고 그냥 군만두가 가지고 있는 자기 주식에 대해서만 배정을 해주면 대주주는 1대 3 정도 나오고 일반 주주는 1대 5 정도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만약에 자 일반 주주들이 아까 3번 요구, 그러니까 자사주에 대해서도 신주를 합병 신주를 발행을 해서 그것을 대주주하고 일반 주주들 간에 분배를 해달라. 그거를 못하겠으면 그냥 자사주는 소각을 시킨 다음에 합병을 해달라. 그러면 자사주 60주를 소각을 하면 군만도 시총은 100만 원인데 회사의 총 발행 주식수는 40주밖에 안 되니까 주당 가치는 2만 5천 원이 되고, 이 자사주 소각 효과로 시장에서 주당 가치가 레벨업이 되는 것 같으면 합병 비율은 그냥 1대 5가 아니고 1대 6, 1대 7, 1대 8, 1대 9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죠? 회사 발행 주식수가 총 그 40주로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자기 주식 자사주를 이제 소각을 해버리면 합병 비율은 기계적인 1대 5가 아니고 이 군만두 주식 이거 괜찮네 해가지고 이게 밸류가 2만 5천 원 이상으로 뭐 3만 원, 3만 5천 원, 4만 원까지 올라가게 되면 합병 비율은 자사주를 소각하고 나서 합병을 하면 합병 비율은 1대 7, 1대 8도 갈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어떤 방어 논리를 내세울 수 있느냐? 회사에서는 봐라, 합병으로 짜장의 군만두 주식 30주, 또 군만두가 가지고 있는 자기 주식 60주 모두에 대해서 합병을 하면서 합병 신주를 발행하면 총 200주다. 그냥 다 발행해. 군만두 주식에 대해서는 다 발행해. 자기 주식에 대해서도 발행하고 대주주인 짜장이 가지고 있는 군만두 주식에 대해서도 합병 신주 다 발행해. 그러면 총 200주가 발행이 되는데, 그래서 합병 짜장의 총 발행 주식 수는 얼마 되냐면 원래 짜장이 가지고 발행 주식수 1,000주에다가 합병으로 새로 발행되는 주식 200주를 더하면 1,200주가 되는데, 이 1,200주 중에서 180주는 합병 짜장의 자기 주식이 된다. 그죠? 아까 요게 30 곱하기 2에서 60주, 요게 60 곱하기 2에서 120주, 요거 두 개는 결과적으로 자기 주식이 된다 그랬으니까 요거 180주, 요 180주는 합병 짜장의 자기 주식이 돼버린다. 그러면 총 발행 주식 수 1200주에서 180주 합병 짜장의 자기 주식 무허 이결권 자기 주식을 빼버리면 유효 주식 수는 결과적으로 1020주가 되는 거다. 맞죠? 그죠? 유효 주식 수는 1020주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 1. 합병 신주를 짜장의 군만두 주식, 군만두의 자기 주식에 대해서도 합병 신주를 배정을 한다. 그러면 일반 주주는 그냥 20주예요, 20주. 일반 주주 그냥 20주 받는 거는 변함이 없어. 그냥 대주주 짜장이 뭐 60주 받고 뭐 자기 주식이 60주가 120주로 변하고 우리 일반 주주는 20주야. 그런데 총 유효 주식 수 1020주 중에서 일반 주주분 20주니까 합병 후의 짜장에 대한 군만두 일반 주주의 유효 지분율은 1020분의 20을 하면 1.96이 되고, 그 다음에 짜장의 군만두 주식이나 군만두의 자기 주식 모두에 대해서 합병 신주를 배정을 안 해. 그러면 사측에서 봐라, 짜장의 군만두 주식 또 군만두의 자기 주식에 대해서 합병 신주를 배정을 해보니까 너네들 일반 주주들 유효 지분율이 1.96% 나오지. 그러면 두 번째 케이스, 만약에
짜장의 군만두 주식과 군만두의 자기 주식 모두에 대해서 합병 신주를 배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합병 짜장의 총 발행 주식 수가 1020주 아니냐. 일반 주주들한테 배정하는 20주만큼만 증가하니까 그 1020주 중에서 일반 주주 너네들이 가질 수 있는 게 20주니까 1020분의 20하면 너네 1.96이다. 숫자가 똑같다. 뭐가 그렇게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이렇게 사측에서 방어 논리를 내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두 개 결정적 차이가 뭐예요? 일반 주주들이 요구하는 것과 차이가 있죠. 회사는 군만두 자기 주식에 대해서 신주를 발행해봐야 결국 합병 짜장에 자기 주식이 되니까 일반 주주 너네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고, 일반 주주는 뭐냐면 군만두 자기 주식에 대해서 합병 신주를 발행해서 달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분배를 해달라는 그런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회사는 그 군만두 자기 주식에 대해서 합병 신주 발행해도 너네들한테 줄 생각 없는데 그래서 업어치나 매치나 지분율은 1.96 매 한 가지 아니야 그러는 거고, 일반 주주들은 자기 주식 어떻게 해서 샀어? 회사 자금으로 사모은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주주로서 응당 회사가 사모은 자기 주식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분율만큼 유효 지분율만큼 권리가 있으니 그 자기 주식에 대해서도 합병 신주 짜장의 합병 신주를 발행해서 유효 지분율만큼 우리한테 넘겨달라. 이게 일반 주주들의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근본적인 인식 차이가 발생되는데, 만약에 합병 짜장의 총 발행 주식 수가 원래 있던 1000주에서 자사주에 대해서도 120주를 발행하면 1120주가 되고 이 1120주 중에서 일반 주주들한테도 분배가 돼서 일반 주주 총 몫이 50주가 되면 4.46%로 오른단 말이에요. 1.96%에서 4.46%로. 그러니까 지금 일반 주주들은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왜 설명을 했냐면 바로 저 아트라스 BX 들어가면 실전 사례 가지고 설명하면 무진장 헷갈립니다. 그래서 지금 기초 학습을 한 거예요. 지금 바로 그러면 아트라스 BX로 가게 되면, 자, 한국 테크놀로지 그룹, 한국 타이어 그룹의 지주회사죠. 옛날에 한국 타이어 월드와이드라고 하는 회사가 사명을 바꿨죠. 여기가 자회사인 아트라스 BX를 합병을 하는데, 자, 한번 보세요. 합병을 하는데, 자, 합병의 효과, 자, 한국 테크놀로지 그룹은 순수 지주회사에서 사업 지주회사로 변모한다. 이 한국 테크놀로지 그룹은 그냥 배당이나 받고 뭐 브랜드 사용료나 받고 그러던 순수 지주회사인데 아트라스 BX를 합병함으로 인해서 납축전지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을 갖는 사업 지주회사로 변모한다. 아, 좋겠네요. 그래서 안정적인 수익성이 생기고 현금 흐름이 확보되고 재무 안정성이 증가된다. 좋네. 네. 그래서 뭐 신성장 동력 발굴 어쩌고 저쩌고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 수익성 증대기 돼. 좋네. 엄청나게 좋죠. 근데 아트라스 BX는 뭐가 좋냐? 한국 테크놀로지 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 유치 신기술 확보 및 M&A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결 양적 질적 확장과 신규 사업 발굴 육성 지속 가능한 성장. 애매하단 말이에요. 와닿지가 않아. 한국 테크놀로지 그룹은 와닿아. 사업 지주회사로 변모해 안정적인 수익성, 현금 흐름, 재무 안정성 증대. 바로바로 피부로 와닿잖아요. 실제로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여기는 무슨 뭐 신기술 확보 M&A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양적 질적 확장하라고 무슨 육성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 토대 마련, 뭔가 잘 와닿지가 않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한국 테크놀로지 그룹은 되게 좋아지는 것 같은데 이게 아트라스 BX한테 되게 좋나 하는 애매한 생각이 들고, 합병 비율은 1대 이제 3.39예요. 1대 3.39인데 2000자 왜 5년 동안 싸워왔느냐? 한국 테크놀로지 그룹이 2016년 초에는 아트라스 BX를 한국 테크놀로지 그룹이 31%, 일반 주주가 69%, 자사주는 하나도 없이 이런 지배 구조였는데, 한국 테크놀로지 그룹이 2016년 3월과 5월 달에 공개 매수를 합니다. 무려 2,700억을 투입해가지고 일반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아트라스 BX 주식을 공개 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개 매수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한국 테크놀로지 그룹은 31%인데 자기 주식이 59%가 생겼어요.
회사가 그냥 주주들 주식을 사 모으니까 자사주가 59%가 생기고 일반 주주들 지분은 이제 10%로 이제 떨어진 거지. 그러니까 이 59%의 일반 주주들이 그냥 공개 매수에 응했는데 이 한국 테크놀로지 그룹은 이 공개 매수를 해서 지분율을 이 대주주하고 자사주 합친 지분율을 95% 이상으로 끌어올려서 자진 상폐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요거 합쳐보니까 지금 90%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5%를 더 끌어모으지 못해서 자진 그 상장 폐지에 실패를 하게 된 거예요. 실패를 하니까 요거는 그 당시에 나왔던 그 공개 매수 공시고 공개 매수 공시를 보면 공개 매수 신고서를 내고 설명서를 내고 공개 매수가 끝나면 결과 보고서를 냅니다. 요게 3월 달에 진행된 거고 요 뒤에 거는 5월 달에 한 번 더 진행된 거 신고하고 설명서 내고 결과 보고서 내고 이렇게 진행했는데 그 공개 매수 신고서 내용을 잠깐 보면 공개 매수자는 아틀라스 BX 회사가 직접 공개 매수를 한다.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 회사 주식을 산단 말이에요. 목적은 여기 보면 상폐에 여기 시작한 마켓 칠해져 있죠. 상폐하려고 한다. 그래서 최대 주주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 전부 68.87%를 취득해서 신속하게 자진 상폐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공시를 낸 거예요. 근데 자, 실패했어. 95%를 확보를 못해가지고 실패하니까 그게 2016년도에 실패했는데 배당 성향을 그 이후에 아틀라스 BX가 엄청나게 축소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그래도 11%, 12%, 11%대의 배당 성향이 있었다고. 단기 순이익 중에서 배당으로 뿌리는 게 11%, 12%인데 2016년도에 자진 상폐에 실패하고 나서는 2016년도에 결산 배당을 했을 때는 2.2 그 다음에는 3.5 그 다음에 3.0 2019년까지 2.86 이 11% 12%도 굉장히 낮은 배당 성향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 왜냐하면 2015년부터 2019년 코스닥의 평균 배당 성향이 29% 거의 30%에 이르는데 이 회사는 그전에도 그나마 11, 12%였는데 자진 상폐에 실패하고 나서부터는 2% 내지 3%대로 떨어뜨려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배당 성향을 떨어뜨릴 이유가 있었느냐. 엄청나게 실적이 악화됐다든지 적자 전환을 했다든지 한번 실적 한번 보세요. 15, 16, 17, 18, 19 계속 매출은 5천억대에서 6천억대로 올라가게 되고 뭐 영업이익은 계속 600억대 꾸준한 영업이익 뭐 당기순이익은 이제 조금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이런 모습인데 굉장히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 성향이 이렇게 전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 배당 성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가.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 거는 이 5%라고 하는 이 나머지 지분을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지 뭐 사모아 가지고 뭐 시장에서 대주주가 사건 뭐 다시 뭐 공개 매수를 하건 어쨌든 간에 사모아서 상폐를 시키려고 하면 주가가 높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배당률을 확 떨어뜨려 가지고 아틀라스 BX는 저건 뭐 형편없는 배당. 그러니까 회사의 주식에 대한 투자 매력도를 떨어뜨려서 뭔가 그냥 주가가 오르지 않게 나중에 자기들이 살 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려고 저렇게 배당률을 배당 성향을 급격하게 떨어뜨린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자사주가 저렇게 많이 매집을 하니까 자사주에 대해서는 배당을 하지 않으니까 2016년도부터는 EPS가 굉장히 올라가죠. 자사주가 뭐 한 5, 60%나 되니까 뭐 유통 주식 수가 얼마 안 되니까 그 유통 주식 수에 대해서 EPS를 따지니까 2016년도부터는 EPS가 이제 엄청나게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주식은 전반적으로 주가 자체는 이제 전반적으로 뭐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는데 이 밸류 파트너스 자산 운용이라고 하는 그 아틀라스 BX의 기관 투자자가 2019년 초에 그 DCF, 이제 디스카운티드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 할인법으로 아틀라스 BX의 주당 가치를 이제 평가한 거는 한 30만 9천 원 정도. 그다음에 상대 가치 평가를 적용했더니 25만 원 정도. 그래서 요 두 개를 평균하면 한 28만 원 정도 된다고 주장합니다. 시장의 주가는 한 5만 원대에서 움직이는데 이 밸류 파트너스 자산 운용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절대 가치와 상대 가치를 평균해 보면
회사의 그 주가의 잠재적인 내재 가치는 한 28만 원 정도 나온다. 근데 왜 저평가됐느냐? 일단은 자사주를 너무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다. 이거 빨리 속아갈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자사주를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고 배당 성향이 너무 형편없다. 특히 2016년도부터 배당 성향이 2~3% 떨어지게 되다 보니까 ROE가 엄청나게 떨어진다. 배당을 안 하니까 회사의 자본은 계속 늘어나는데 회사가 창출할 수 있는 단기 순이익은 일정하니까 당연히 ROE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자본의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그다음에 그 추천 같은 데서 보여준 뭔가 회사 경영진의 주주 가치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 이런 것들이 이 주식의 매력도를 엄청나게 떨어뜨려가지고 회사의 실제적인 내재 가치는 이 정도 나옴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엄청나게 저평가받고 있는 주식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이 지금 주가를 억제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액 주주들하고 기관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실효 지분율이 지금 소액 주주들의 자사주를 제외하고 소수 주주, 일반 주주들의 실효 지분율이 25%인데 지금 이번 합병으로 인해서 외형상의 지분율인 딱 일반 주주들의 외형상 지분율의 10%만 인정해가지고 합병 비율을 정하고 그 주식 매수 청구 그 가격을 주식 매수 청구권 건이 아니고 합병 비율하고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을 인정한 것은 강탈 행위가 아니냐. 그래서 일반 주주들은 1대 3.39가 아니고 1대 8.16으로 가야지 이게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주주들이나 일반 주주들 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2016년 3월하고 5월 달에 공개 매수 전에 주가가 약 4만 원 정도였고, 그러면 당시에 주주 지분의 가치, 시가총액 기준으로 주주 지분의 가치는 한 3,600억 정도 됐다. 그 다음에 회사가 공개 매수하겠다는 가격 5만 원을 기준으로 한 주주 지분 가치는 한 4,500 정도 나왔다.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5,200억인데 아트라스 BX에 우리 그 일반 주주들, 소수 주주의, 소액 주주의 지배력, 그러니까 유효 지분율인 25%를 기준으로 보유 지분 가치를 따지면 1,300억이다. 그런데 아트라스 BX의 대주주인 한국 테크놀로지 그룹이 그 결정한 합병 가액인 53,599원을 기준으로 한 소액 주주들의 지분 가치는 500억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 1,300억하고 500억 차이인 800억원 만큼이 한국 테크놀로지 주주들한테 이전되는 그런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하는데 한국 테크놀로지 그룹의 주주는 누구냐? 무려 74%나 되는 지분을 조현범 대표하고 그 일가들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일반 주주들의 주주 가치가 지금 이 대주주 일가들한테 지금 이전되는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효 지분율 25%, 자사주를 빼고. 그래서 지금 그 한국 아트라스 BX가 그 지금 저 처해 있는 상황, 그 일반 주주들의 그 주장을 제가 앞에 예로 들었던 짜장하고 군만두의 상황과 그대로, 숫자는 물론 차이가 있지만 앞에 예시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대입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트라스 BX의 일반 주주들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아트라스 BX의 자기 주식에 대해서도 한국 테크놀로지 그룹이 합병 신주를 발행을 해서 유효 지분율인 75% 대 25%로 우리 일반 주주들한테도 한국 테크놀로지 그룹의 합병 신주를 넘겨달라. 그러면 우리 이 주주 가치가 올라가고 그 합병 비율이 1대 3 정도가 아니고 1대 8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한국 테크놀로지 그룹이 가지고 있는 아트라스 BX 지분 31%에 대해서도 합병 신주를 발행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아트라스 BX가 가지고 있는 자사주 지분 아까 뭐 58%였나요? 거기에 대해서도 합병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식으로 하게 되면
겨우 일반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요거 한 10% 되는 지분. 그러니까 아틀라스 BX의 시총이 한 5천억 정도 되니까 5천억의 10%만 한 500억 정도. 500억 정도만 한국 테크놀로지 그룹이 보상을 해주고 지금 시총 5천억짜리를 지금 합병으로 땡겨가겠다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혜택을 한국 테크놀로지 그룹의 주주들이 갖고 가게 되는데 한국 테크놀로지 그룹의 74% 주주는 조현범 대표하고 그 일가들이다. 그러면 지금 그 대주주 그 일가들이 이번 합병을 통해서 우리 일반 주주들이 챙겨야 될 주주가치 부를 그대로 흡수하는 게 아니냐 하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번에 그 한국 테크놀로지 그룹이 이 합병 그전에는 공개 매수를 한 두 번을 2016년도에 추진했다가 90% 이상 95% 이상 확보를 못하고 몇 년 동안 시간이 흘러온 거예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임시 주총이라든지 정기 주총을 통해서 일반 주주들하고 회사가 싸워왔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선임하려고 하는 뭐 이사진에 대해서 그 일반 주주들이 부결을 시킨 굉장히 서로 피터지게 싸워온 역사가 있는데 이번에 한국 테크놀로지 그룹이 야 이제 합병 그냥 흡수 합병해 가지고 그 아틀라스 BX를 그 상폐를 시키려고 하는 게 자 그 그 공개 매수를 해서 자진 상폐를 시키는 거기에 대한 그 규정이 개정이 됐어요. 어떻게 개정됐냐면 자사주는 그 최대 주주 측의 지분율에 산정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기준으로 보면 대주주가 50% 지분이 있고 회사가 자사주를 40% 끌어모았고 일반 주주 지분이 10%면 요 자사주를 대주주 측 지분에다가 포함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대주주 측의 90%네 5%만 추가 확보하면 자진 상폐 추진이 가능하다 이렇게 됐는데 새로운 신기준에서는 자사주는 이거는 안 쳐 대주주 지분으로 그러니까 대주주가 자사주 40%를 지 돈으로 매입을 해야지 그냥 90%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테크놀로지 그룹은 이런 방식으로는 아틀라스 BX의 상폐를 뭐 추가적으로 뭐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하기 어려우니까 야 그냥 아예 흡수합병하는 식으로 하자 는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싸움의 뭐 결론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계속 일반 주주들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고 여러 가지 이제 여론을 붐업시키는 과정에서 금감원에서도 한번 그 합병 증권 신고서 정정 신고서를 제출을 하라고 해서 그 한국 테크놀로지 그룹에서 합병 신고서 정정 신고서를 제출을 했는데 그 신고서를 제출을 하면서도 그런 거죠. 이제 보강 많은 내용을 보강을 했는데 보강한 내용이 뭐냐면 이번 합병은 주주 가치를 전혀 훼손시키지 않는다는 그 태도는 이제 전혀 변함이 없죠. 그러니까 일반 주주들은 무슨 소리냐. 지금 어마어마하게 일반 주주들의 가치를 훼손을 하고 있다 하면서 지금 굉장히 극한적으로 대립해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 어떻게 보면 항상 우리가 어떤 합병이 있을 때 그 합병 비율이라든지 합병 가치 평가 때문에 대주주하고 일반 주주들 간에 분쟁이 많이 벌어지죠. 그 뭔가 삼광글래스인가요? 거기도 계속 싸우다가 몇 번 합병 비율 조정을 거쳐서 겨우 그 삼광글래스 그 3개 계열사 이테크 건설하고 군장에너지 그것도 이제 합병 그게 이제 지금 마무리된 것 같고 지금 현대차 그룹에도 뭐 현대오토 뭔가요? 그 3사 간에 지금 합병 때문에 조금씩 이렇게 잡음이 나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뭐 시간 되면 그 다음 시간에 한번 분석해 드린 것 같을 텐데 지금 그러면 왜 근본적으로 2016년도에 왜 한국 테크놀로지 그룹이 아틀라스 BX를 공개 매수를 해서 자진 상폐하려고 했을까? 그때 왜? 회사가 굉장히 알짜이 회사예요. 네. 보면 13, 14, 15 이렇게 재무제표를 보면 굉장히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돈을 모으고 있는 회사니까 이건 뭐 순수하게 제 뇌피셜인데 일반 주주들하고 좀 나누는 게 그게 탐탁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참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왜냐하면 그런 사례가 너무 많잖아요. 굉장히 알짜 회사인데 어떤 자진상폐를 시키고 이상하게 자진상폐하고 나면 그렇게 배당 성향이 올라가요. 그냥 뭐 주당 뭐 1, 2만 원씩 배당을 하고 그런 사례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아 아틀라스 BX가 돈을 꾸준하게 많이 벌고 한국 테크놀로지 그룹 입장에서는 우리 한국 테크놀로지 그룹 지분율은 31%밖에 안 되고 일반 주주들은 61% 가지고 있는데 배당 성향을 높이면 61%가 일반 주주들의 혜택을 보고 우리 혜택은 31%밖에 안 되고 대주주 입장에서는 이 31%를 통해서 한국 테크놀로지 그룹이 받는 31% 배당을 통해서 또 그 위에 있는 그 조현범 일가들이 거기서 또 이렇게 뽑아 올려야 되니까 한번 여기서 조금 뽑아 올린 거를 또 뽑아 올려야 되니까 야 그러지 말고 상폐시켜가지고 그냥 뭉텅이로 쭉쭉 뽑자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때 왜 그랬을까? 소규모 합병이면 주총이 필요 없죠. 네? 소규모 합병이면. 아 소액 합병. 예, 예. 소규모 아까. 합병은 이제 합병을 하려고 하는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아 내가 합병 신주를 조금만 발행을 발행을 해줘도 되겠구나. 그러면 그게 소규모 합병이라고 해서 주총을 별도로 열지를 않아도 됩니다. 그냥 이사회 결의만으로 그 합병을 추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10% 아까 20%라고 그랬나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소규모가 됩니까? 합병을 하면서 내가 우리 회사가 소멸되는 회사에 대해서 발행을 해줘야 되는 이 신주의 양이 우리 회사 총 발행 주식 수의 그 10% 안쪽이면 그게 소규모 합병이라 그래서 야 뭐 그냥 뭐 10% 안쪽에 신주 발행 같으면 구태여 뭐 주총 열어서 뭐 주주들한테 승인 받을 건 뭐 있어 그 정도면 뭐 다 그 주주 가치에 큰 영향도 없고 하니까 그냥 이사회 결정으로 가 이렇게 해서 그거 소규모 합병이라고 해서 주총을 안 여는데 만약에 그렇게 소규모 합병 요건에 해당되어서 소규모 합병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주주들이 안 돼 그러면서 많은 주주들이 들고 일어나면 소규모 합병으로 추진을 못하고 일반 합병으로 전환을 시켜서 주총을 이제 열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한국 테크놀로지 그룹이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소규모 합병. 왜냐하면 이 한국 테크놀로지 그룹도 합병 신주를 우리 배정 안 받아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저기 뭐지? 아틀라스 BX가 가지고 있는 자기 주식에 대해서도 우리 한국 테크놀로지 그룹 합병 신주 발행 안 해. 그냥 일반 주주분에 대해서만 발행을 해. 그러다 보니까 발행해야 되는 합병 신주가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테크놀로지 그룹의 총 발행 주식 수의 10% 안쪽으로 들어온 거지.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소규모 합병. 그래서 주총을 열 필요 없이 이사회 결정만으로 이제 합병을 구하게 되는데 그러면 한국 테크놀로지 그룹의 주주들이 예. 아니 무슨 이따위 합병이 있어 그러면서 한 20% 넘는 그 지분의 주주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한국 테크놀로지 그룹에는 유리하거든. 합병 조건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 주주들이 쌍수를 들고 반대할 이유는 없어요. 예. 네. 아까 초반에 그 합병 신주를 갖다가 자사주나 대주주한테 배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두 개 다 가능하다고 했는데 분명히 과거의 사례에서도 이런 합병들이 있었을 텐데 네. 자사주에 이렇게 배정하지 않는 게 지금 규정상으로는 지금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에서 하는 게 규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문제가 건가요? 없어요. 이거는 이제 법상으로 상법이나 자본시장법상으로 아니면 판례상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거는 회사의 선택에 맡겨져 있는 거고 네. 뭐 기존에 이제 실제로 관례들을 보면 합병 신주를 그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합병하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합병 당하는 회사의 지분 그죠? 말하자면 요 경우에는 한국 테크놀로지가 가지고 있는 아틀라스 BX의 지분 요거를 이제 우리가 뭐 그냥 전문 용어로 포합 주식이라고 하는데 요 포합 주식에 대해서는 합병 신주를 발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과거의 이제 경우를 보면 뭐 좀 비율을 따지자면 안 하는 경우가 조금 더 많았지 않나 싶어요. 대주주권은 사실 중요하지 않고 자사주가 지금 자사주, 중요하잖아요. 네. 네. 자사주에 대해서도 합병을 한 사례도 있고 안 한 사례도 있는데
뭐 대체로 잘 안 해요. 그걸 합병 신주를 발행해야 될 어차피 자사주로 흡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 메리트가 없는데 이 아틀라스 BX 같은 경우는 약간 특수한 케이스죠. 회사에서 2,700억이나 들여서 그 막대한 현금 자산을 들여서 주식을 사 모아 가지고 그때 공개 매수 실패한 이후로 계속해서 그 지분을 몇 년 동안 자사주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자사주를 가지고 있으니까 회사의 EPS는 계속 오르는데 배당 성향은 회사 EPS는 오르는데 배당 성향은 오히려 수직으로 하락을 시켜버리고 그다음에 자본 ROE 떨어뜨리고 자본 효율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틀라스 BX가 저렇게 견조하게 실적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제 점핑 못하고 이런 식으로 흘러온 거는 지금 한국 타이어 그룹의 대주주가 오로지 이 회사를 어떻게 하든지 상폐시키겠다 아니면 주가를 눌러가지고 기회를 봐서 상폐 기회를 보겠다는 그런 게 작용했다고 일반 주주들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그렇게 의심할 만한 상황들이 계속 있어 왔고 그러니까 안 되려면은 규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감독원에서 승인이 뭐 있어서의 안 아, 승인 같은 게 필요한 건 아니고요. 아, 네. 승인 같은 게 필요한 건 아니고 이 건이 뭐 누가 봐도 명백하게 일반 주주들의 그 주주 가치를 훼손하고 뭐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으면 당연히 그 감독원에서 이제 제재를 하고 할 텐데 이게 법률적으로는 분명히 허용돼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일반 주주들이 주장하는 것도 지금 이게 뭐 자본시장법이나 상법상의 뭐 문제고 뭐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뭐 몇 조를 위배하고 그런 게 아니고 지금까지 쭉 흘러온 역사라든가 이런 거를 봤을 때 이 한국 테크놀로지 그룹이 보여온 여러 가지 행태들을 봤을 때 굉장히 심각하게 주주 가치를 훼손을 시켜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오케이 너네들이 합병을 하겠다고 하면 합병을 해라 그러나 주주 가치를 복원을 시켜라. 그동안에 잘못해왔던 주주 가치를 복원을 시켜서 1대 3이 아니라 1대 8 정도의 합병비를. 왜냐하면 너네들이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사주에 대해서도 합병 신주를 발행을 해서 이 합병 신주를 그 유효 지분율대로 배정하는 거 너네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라. 그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틀라스 BX도 상장사고 한국 테크놀로지 그룹도 상장사이기 때문에 상장사 대 상장사의 간의 합병은 그 주가에 따라서 하게 돼 있잖아요. 네. 주가에 따라서 하게 돼 있는데 아틀라스 BX의 지금 주가가 지금 이 정도밖에 못 와 있는 게 이게 지금 대주주의 책임이 상당히 있는 부분이니까 이번에 자사주에 대해서도 합병 신주를 발행을 해서 너네들의 잘못된 어떤 경영으로 인해서 눌러져 왔던 내재 가치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눌러져 왔던 이 주가 부분에 대해서 이번 합병을 통해서 보상을 해주면 얼마든지 이 합병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겠다. 그만큼 충분한 보상을 해달라는 게 이제 일반 주주들의 주장입니다. 아틀라스 BX 소액 주주들의 대응은 그거밖에 없는 겁니까 지금? 그렇죠. 예. 네. 아니 이게 뭐 말고. 지금 이거를 가지고 뭐 법적으로 뭐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뭐 뭐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뭐 이 뭔가 회사에서 명백하게 불법적인 그 행위를 저질렀다는 그런 증거가 있으면 그 부분을 그 문제를 삼을 수 있는데 어차피 뭐 이 합병 이 자사주에 대해서 아니면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포합 주식에 대해서 합병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부분은 이게 법상으로 판례상으로 가능하도록 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한 건데 경영 부실에 대한 책임 아니면 주식 가치의 저평가에 대한 책임을 법적으로 지기는 상당히 난해하잖아요. 우리가 심정적으로 아니면 객관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냥 이심전심으로 다 이해를 하고 대주주 쪽에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이걸 법정으로 끌고 가기는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회사 쪽에서 이렇게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나 여론,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으면 회사 쪽에서 알아서 판단하고 움직여주기를 기대를 하는 건데 뭐 한국 테크놀로지 그룹한테 그런 걸 기대하는 건 어렵지 않겠어요? 장점이 더 많으니까 합병하면. 네.
그런 걸 그 조 명예회장이 그 아들 조현범 대표한테 본인 지분을 다 그 매각 양도 해버리고 저 조현식 부회장하고 조희경 그 따님하고 지금 굉장히 싸움이 붙어 있고 또 누구죠? 조 대표는 지금 횡령으로 지금 재판 그 하청업체 납품업체한테 정기적으로 상납받고 여러 가지 부정비리로 뭐 재판 받고 있고 학교도 갔다 오셨잖아요. 학교도 잠시 있다가 보석으로 지금 풀려난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상황이죠. 근데 그래서 지금 뭐 서로 집안 내부에 지금 내란이 일어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이번에 뭐 조현식 부회장은 이번 합병권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찬성 서명을 안 하고 기권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왜 기권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본인이 봐도 뭐 이상해서 그런 건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법적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가기는 어렵고 회사에서 한국 테크놀로지 그룹에서 현실을 좀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주 가치를 보증해 주는 방식으로 잘 결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소박한 바람. 그렇습니다. 예. 예, 질문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이해하셨죠? 예. 본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안 되었어도 구독!